신냉전 담론이 굉장히 잘 정치적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중국이 마치 과거에 미국과 소련의 이념 대결을 갖고 세계를 반발하는 양극체제의 형태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조차도 작년부터 공식적으로 신냉전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지금 한국의 언론이나 대부분도 신냉전이라고 규정하는 것 같습니다. 기정사실화하는 것 같은데 저는 여기에 대해 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주변으로 하는 이 동아시아 동북아는 분명히 신냉전 담론이 지배하고 향후에도 그 신냉전에 대한 주장이 아마 압도적일 거라고 봅니다만 저는 두 가지 이유에서 신냉전 담론은 사용할 때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아마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하고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신냉전은 원래 냉전을 생각해야 되는데 원냉전과 전혀 다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희소냉전은 전 세계를 정확하게, 즉 깨끗하게 양분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세계를 반분하고 이 둘은 대치하고 대결하지만 서로 따로 살아도 불편하지 않은 관계였습니다. 제3차 대전에 대한 두려움과 핵전쟁의 두려움은 있어도 생활권이나 무역권이나 경제나 모든 것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살아도 진영이 분리되어도 하나도 불편하지 않았고 그때는 우리가 미국을 전적으로 선택하는 한편 전략, 진영 편향 전략을 해도 아무런 피해도 없었고 오히려 그것이 우리 외교의 중심이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사실 그 순간에도 김대중 대통령 북한하고 중국하고 그다음에 일본하고도 연결시키는 그런 실용적인 전략을 했습니다. 그때와는 달리 지금은 미국과 중국이 나뉘어 줄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나뉘어진다면 세계는 그야말로 너덜너덜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중 대결이 가장 치열한 지금 작년 저작년 계속 신기록을 세우고 있는 것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량입니다. 미중이 저렇게 패권 대결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경제적으로 통상적으로는 최고의 무역액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냉전이라고 규정을 하면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답이 옳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소련을 선택하는 걸 말이 안 됩니다. 미국을 선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요. 올바른 결정이요. 그럼 지금 우리가 신냉전을 보려면 미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겠죠. 저는 미국과의 한미동맹은 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잘 못했지만 문재인 정부가 잘 정리했습니다. 한미동맹을, 한미관계를 근간으로 하되 한중관계를 해치지 않는다. 저는 이게 길게 얘기한 것 중에 가장 잘된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수 쪽에서는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진보 쪽에서 쓴 말이 아닌데 프레임을 닫혀왔습니다. 양다리 또는 전략적 모호성, 뭔가 부정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런데요, 저는 인도도 쓰고 유럽도 쓰는 말이 있습니다. 전략적 자율성이란 말. 저는 세 번의 진보 정부가 심지어 김대중 정부도 한미동맹을 훼손하거나 약화시켜서는 정치적으로도 생존을 하지 못했고요. 그것은 바람직한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자율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상당히 다른 얘기입니다. 자율성이 가지지 않고 전적으로 미국에 의존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익이나 합리성에 기반해 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익을 훼손하고 있는 거죠. 저는 윤 정부가 가치 외교를 하고 얘기하지만 저는 가치 외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념 외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의 외교는 실용 외교로만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왜? 그분이 가진 가치가 인생으로 일생으로 증명됐기 때문에 실용성을 오히려 가져다 놀랍게도 그는 국익과 실용주의로 갔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의 외교가 실용주의로 대표되지만 저는 그가 가진 인권이나 민주주의나 평화에 대한 가치가 오히려 설명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실용 가치를 내세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국제정치는 가치라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평화를 얘기해야 되고요. 민주주의를 얘기해야 되고 인권을 얘기해야 돼요. 지금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해 있죠. 수많은 나라에서 자유로운 선거를 선택하겠어 나라의 지도자를 뽑지만 그 뽑은 이후에는 다시 권위주의화되는 것이 전 세계도 유행이 되고 있죠. 그런 점에서 민주주의도 바로 써야 하고 인권도 바로 써야 하고 평화도 바로 써야 하고 그런데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이세 가지 인권, 민주주의 그리고 가치 이것을 통해서 배제하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이념 외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자유와 인권과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것과 그리고 우리 수준의 자유와 인권과 민주주의를 가지지 못하는 국가를 배제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윤석열 정부의 가치는 후자예요. 실제로 유엔의 193개국 중에요. 한국 수준의 자유와 인권과 민주주의 그리고 지금 한미일이 모이고 있습니다만 그 수준에 맞는 국가를 최대치로 뽑아도 50개국 정도.
무슨 말씀이냐면 유엔도 성립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한미리 얘기하는 또는 한국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가치외교에 배제될 수밖에 없는 국가를 만약 떼어내면 유엔도 50개국밖에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치외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미국도 중국을 배제하고 러시아를 배제하고 이란을 배제하고 북한을 배제하는 외교이기 때문에 저는 가치외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가치를 추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그것을 가지지 못한 국가와 외교와 통상까지 하지 않고 배제하는 것이다. 그 자유는, 그 민주주의는, 그 인권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